손이 엄청 많이 가네요. 네,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일단 한 그릇 드릴까요? No. 이제 푹 끓이는 도도는 특별식 해줘도 아이들한테 다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잘 못 먹어가지고요. 그러니까 저번에는 자기가 먹고 싶어서 안 먹더라고요. 완전 짜증나. 냉고, 너 아이들 거 다 뺏어 먹고, 어? 그럼 돼 안 돼? 어? 냉고. 야 냉고, 이게 뭐야? 너 오줌 처음에 설사였어? 냉고야, 여기다 또 오줌 싸면 어떻게 해? 어? 아휴, 많이도 쌌네. 소변이랑 대변은 화장실에서 넣거든요. 아이들 출산하고부터는 이상하게 이렇게 방에다가, 거실에다가 뭐 오줌을 싸놓고 그래요. 관심도 지금 아기들에게 쏠려 있으니까 지금 원래 본인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경쟁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경쟁자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오는 장소에 본인 냄새를 묻히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누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랭고가 조금 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애들의 체력들이 다 좋고요. 체격도 좋고 굉장히 애들이 사회화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아빠와 이제 같이 아이들이 동시에 산책을 나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. 밝고 건강하게 도도하고도 행복하게 금실 좋게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평생 사랑받으며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.